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연말 올해를 지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려운 곳을 도와야 되는 부분들, 힘의 집 교회를 돕는 부분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크리스마스 헌금도 했고 모든 것들이 다 채워져서 필요한 곳에 잘 쓰여졌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축복이 흘러가게 하신 것이 참 감사한데 요즘 저에게 굉장히 큰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예기치 않은 헌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 사인을 주시는구나 이런 느낌도 많이 들고요. 아마 이 시간 그렇게 길지 않은 생명을 앞에 놓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3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저희 딸 세대에게 집하고 현금을 조금 남기셨는데 그게 우리 자매들한테 1억씩 돌아갔었어요. 근데 제가 25년 전에 설문에 그냥 그 기쁨에 1억을 헌금하겠다고 건축헌금을 작성해놓고 그걸 못해서 다 마음에 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천국을 눈앞에 두고 내가 빚은 없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돈을 허투루 쓸 수가 없어가지고 또 어머니 아버지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서 교회 짓는데 마중물이 되기를 바래가지고 평소에 존경하고 좋아하던 우리 김병선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 일을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권사님 1억을 작정하셨는데 1억 천만 원 헌금을 하셨어요. 천만 원 이자입니다. 3주 전쯤 제가 갑자기 전화를 받고 우리 교인이 아니시라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분인데 연락이 와서 제가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저 영상을 잠깐 찍어왔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은데 남아있는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빛처럼 생각했던 것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거예요. 남은 생이 편안하기를 바라시고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성도 중에 한 분이 헌금을 또 가져오셨어요. 갑자기 아들이 직장에서 왔다가 30간 넘은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회사에서 위로금이 나왔는데 이 돈을 부모가 쓸 수 없다고 그래서 한 1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헌금이 아들을 위해서 기념이 됐으면 좋겠다. 요즘 저희 교회 계속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예물들이 잘 쓰여져야 될까요? 그래서 고민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기도에 응답을 또 주시리라고 믿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참 어렵고 힘든 때 믿을 것이 없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물질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 참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 교회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잘 흘러 넘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준비했던 예배는 MMP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큰 사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우리들이 어떻게 흘러가게 할 것인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또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좀 토크식으로 이렇게 설교가 또 진행이 될 텐데 오늘 말씀은 제가 전하지 않고 이제 엄태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런 토크하는 설교가 처음이라 지금도 막 떨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MMP 목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우리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저는 만나교회에서 훈련국과 나눔국을 담당하고 있는 엄태호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MMP 교회 목사님 두 분과 함께 작은 것으로라도 돕기로 결심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도와야겠죠. 그런데 막상 도우려고 했을 때 그 돕지 못하는 이유들이 생기곤 합니다.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던가, 혹은 너무 바쁘다던가, 혹은 도우려고 했는데 마음이 불쾌해져서 내키지 않아서 도우려고 했던 그 행동을 멈추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거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라고요. 강도 만나 피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 사마리아인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로마의 국교로 정해지게 됩니다. 불과 300년도 안 되는 시간, 어떻게 그 시간 동안 기독교가 국교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 학자들의 여러 주장이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당시 로마에 전염병이 창궐했답니다. 천연두라 불리는 전염병이 제국 안에 창궐해서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갔답니다. 모두들 서로를 피하고 또 불신이 가득했던 그때에 유독 그리스도인들만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치유하고 보살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정할 때는 이미 천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제국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국교가 될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책임입니다. MMP 사역, 만나 미션 플랜은 바로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사역입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힘들어하는 이때에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는 교회가 있구나, 어떻게든 저 교회를 도와야 할 텐데, 그래서 만나교회는 그 교회들에게 물질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나누는 것만으로는 그 교회가 온전히 성장하고 자리를 잡기 힘들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만나교회 사역을 나누기 시작했고요, 우리 만나교회 안에서 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0문도 전도되는 MMP 교회를 가서 전도하기 시작했고요, 중보기도 사역팀은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음악부와 M클래식에서는 직접 찾아가서 그 교회에서 찬양을 해주고 악기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또 만청에서는 여름 선교를 통해서 영어 캠프를 통해서 그 교회를 돕는 일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여러분, 작은 물줄기로 시작했는데 그 작은 물줄기가 시내가 되고 제법 큰 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MNP를 시작한 지 10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저희는 이 시점에서 지난 10년 MNP를 통하여서 만나 교회가 어떠한 사역들을 해왔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셨는지 두 분 목사님을 통해 초대해서 함께 듣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두 분 목사님을 모실 텐데요,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어제 토요 예배부터 벌써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나눠주고 계신데요, 그래도 떨리시죠? 먼저 우리 성도님에게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남양주시 덕소에 있는 제자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배영호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한 지 10년이 된 교회이고요, 아파트 상가에 위치한 3층에 위치한 오래된 상가 교회입니다. 16평의 작은 공간이지만 40여 명이 함께 예배하며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를 세우고자 노력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입니다. MNP 4기에 선발되어서 지난 2년간 행복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또 우리 김병삼 목사님과 우리 만나교회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양주 빛과 소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은재 목사입니다. 제 아내인 이선희 목사와 10년 동안 빛과 소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가 교회가 위치한 부분은 상가 2층에 있고요, 매주 50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교회가 참 여러 면에서 많이 닮아 있습니다. 두 목사님이 교회를 처음 개척하셨고요, 또 상가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제법 많이 성장해서 교회가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모이고 있습니다. 또 이 두 교회는 작은 도서관 사역을 통하여서 아이들 돌봄 사역도 하고 있고요. 제가 교회를 방문하면서 느낀 건 여기까지 오시면서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첫 목회지가 이렇게 어려운 교회였거든요. 얼마나 많이 어려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혹시 두 분 목사님께서 지난 10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무엇이 가장 어렵고 힘들었는지 뭐 하나 정도만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작은 교회 사역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지금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은 외로움입니다. 부푼 기대감을 갖고 개척을 했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찾아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준비해서 성도님들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는데 하루 이틀 또 한 달 몇 달이 지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이들이라도 보자 해서 나갔는데 요즘 아이들 또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길거리에 아이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뒷골목에 가니까 흔히 이탈을 꿈꾸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과 함께 놀아주고 또 운동하고, 때론 배고프다고 하면 라면도 끓여주고 떡볶이도 만들어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섬겼더니 차츰 이 친구들이 교회에 놀러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탈을 꿈꾸는 친구들이어서 이 친구들이 항상 교회 올 때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항상 예배당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요, 항상 담배 연기로 가득 찬 예배당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친구들이요 저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힘이 되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어려움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거칠고 또 침도 뱉고 욕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상가 이웃 상가들과 마찰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더라고요. 심지어 앞에 있는 음악학원에서 왜 이 아이들을 통제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냐, 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냐 하면서 항의의 표시로요 주일 예배만 되면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만 하면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다든지 아니면 드럼 소리를 탁탁 치면서
저희들의 제 설교할 때 성도들에게 설교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까지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저에게 그러한 외로움을 달래주기도 했고 또 버팀목이 돼주기도 했지만 때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사실은 속상한 것도 저의 목회에 좀 어려움이기도 했습니다. 네, 참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건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죠. 우리 이은재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셨습니까? 모든 작은 교회의 어려움은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큽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특별히 목회를 시작할 때 각오했던 부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죽음의 문턱 앞에 두 번 정도 이르렀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드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목회하는 것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었던 부분이 5년 동안은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다가 갑자기 정체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정체기가 3개월, 6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1년 지나도 정체, 2년 지나도 정체, 3년 지나도 정체가 되니까 가뭄에 논밭이 쫙 마르는 것처럼 제 마음도 거북이 등껍질처럼 바짝 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 아내가 부흥에 대해서 압박을 하니까 그때는 좀 머리가 많이 빠지더라고요. 참 교회의 정체기 문제는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도 이렇게 지난 2년 동안 만나교회 MMP 사기로 선발되셨고요. 만나교회와 함께 사역하면서 교회 안에 뭐 긍정적인 성과라든가 변화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이은재 목사님 그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매주 금요일 저녁에 청소년 바퍼 사역을 합니다. 청소년 바퍼 사역은 인근 지역 청소년들을 초청해서 함께 밥도 먹고 그리고 교제를 나누는 사역입니다. 지금까지 한 5년 정도 했는데 2년 정도 되었을 때 열매도 안 맺히고 재정적인 부담이 되니까 계속해야 되는지 그만둬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됐습니다. 그 순간에 MMP 사기에 뽑히게 되었고 그리고 지속해서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아, 제법 아이들이 많이 모이네요. 만일 이 바빠 사역을 그만했다면 저 열매들이 맺혀지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 MMP 사역이 우리 이제 빛과 소금 교회에는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기회를 주셨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MMP는 수혈하는 것이다. MMP는 수혈하는 것이다.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그 의미가 뭐냐면 수혈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회복되는 것이죠. 나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뿌리 내리는 시간이 필요한데 MMP가 바로 그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입니다. 즉 작은 교회에게는 그 성장하기 위해서 약간의 정체된 그 시간 가운데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재정적인 부분도 참 귀한데 더 중요한 게 인앤아웃을 통해서 우리 빛과 소금교회 2년 동안 저희 교회는 인내동산에서 방문해 주셨거든요. 방문해 주신 게 너무 좋은 기회였습니다. 작은 교회는 새가족들이 오는 경우가 드문데 새가족들이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환영하고 환대하는 부분이 훈련되지 않았으니까 좀 뻘쭘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인내동산에서 왔을 때 1개월 정도는 서로 서먹서먹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 뻘쭘했는데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니까 서로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면서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는 것이죠. 이 훈련과 이 분위기를 만드는 게 작은 교회가 성장하는데 큰 발판이 된 것입니다. 작은 교회 또 중요한 부분이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분들이 필요한데 만나교회에서 오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야,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이렇게 공감이 되는 게 저도 4년 동안 이천에 이제 만나교회 로뎀성전에서 사역을 했는데 제가 처음 갈 때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가 너무 인원이 없으니까 휑하다.
성도들 보내줄 테니까 한번 힘내서 해봐라. 그래서 3년 가까이 만나교회에서 이제 파송 선교사님들이 와주셨거든요. 그분들이 자리를 채워주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비어있으면 사람들이 왔다가 가잖아요. 이게 문제 있나 보다 하고. 네. 근데 꽉 차있을 때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끼더라고요. 네, 근데 아까 그 믿음의 본이 되셨다, 만나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의 본이 되어주었다고 했는데, 그 어떤 부분들이, 어떤 분들이 믿음의 본이 되어주셨습니까? 네, 만나교회는 70문도 전도대가 있습니다. 70문도 전도대가 이제 MMP 교회에 분기별로 두 번이나 네 번 정도 찾아가서 지정된 장소에서 차 전도를 하고, 초등학교 앞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풍선 전도를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팀들은 노방 전도를 이제 지역을 정해가지고 다니면서 하게 되죠. 그때 저희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하시게 됐는데, 한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분들의 고민도 들어주고 치열하게 전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도전과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70문도 전도대 가운데 한 권사님이 계신데, 저희 빛과 소금교회 앞에 쭈꾸미를 맛있게 하는 집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셔서 전도를 하시다가 전도의 열매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니까 이 권사님께서 그 먼 거리에서 지속적으로 방문해 주시고 카톡도 보내시고 연락하셔서 그 여사장님이 저희 교회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 70문도의 그런 부분에 전도의 모습에 도전과 감동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자발적으로 전도팀이 꾸려져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게요. 자발적으로 전도팀이 꾸려지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참 만나교회 성도님들도 모르는 일들이 우리 이제 빛과 소금교회에 이렇게 놀랍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제자교회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제자교회도 MMP 사역을 통해서 많은 좋은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4년 전에 상가를 매입하면서 생긴 대출금과 이자 때문에 환경 개선에 대한 꿈을 꾸지 못했는데요. 우리 충성동산에서 망고 판매를 통해서 돕는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나서 저희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받기만 하지 말고 함께 하자라고 결단을 해서 함께 헌금해서 환경 개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오래된 상가다 보니까 간판이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간판을 LED 간판으로 바꾸고 또 오래된 창문을 또 이중 창문으로 바꾸는 일을 했거든요. 저녁만 되면 이 상가에요, 저희 LED 간판만 보이니까 사실 그 상가 전체가 저희 교회 것 같고요. 겨울에는 정말 추웠고 여름에는 환기가 안 돼서 정말 답답하고 쾌쾌했는데, 지금 환기도 잘 되고 따뜻해져서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 겸 식당에 또 냉난방기를 설치해 주시고 또 파티션을 설치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경기도 아이 돌봄 센터로 선정되어서 지금 어린 아이들에게 공부도 가리키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은 파티션 부분은 사실 목양실이 없어서 별도로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 아마 저 공간을 저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자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만나교회에서 MMP 사역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나서요, 우리가 받을 수만 없다, 우리도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려운 교회 돕는 사역을 이제 벌써부터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김병삼 목사님이 시편 시리즈 설교하실 때 시편 1편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맺음은 누구를 위함이냐, 그 열매를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기 위함이다, 그것이 복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요, 이게 교회지, 이게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 열매는 자기가 먹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기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주일날 성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나눔을 갖는데, 성도들도 이 설교에 공감하면서 목사님 우리도 받기만 하지 말고 함께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방의 교회를 돕기로 하고 지방 교회를 살펴보니까 사실 저희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가봤더니
오래된 음향 장비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 되어서 저희가 음향 장비도 교체해 드렸고요. 또 어떤 교회는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싱크대가 너무 오래되고 낡고 냄새가 나서 저희가 싱크대 교체 사업도 해드렸고요. 또 어떤 교회는 작은 도서관을 하고 싶은데 도서가 부족해서 저희가 이렇게 도서도 지원해서 작은 도서관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헌금을 이렇게 나누는 과정에서 또 기가 막힌 간증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가 추수감사절 헌금은 정말 귀한 데 쓰고 싶다고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있었는데요. 지방의 어려운 교회 목사님 사모님께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수술비가 없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마음 가진 것을 가지고 추수감사절 헌금 전액을 이렇게 전달해 드렸는데 기가 막힌 일은요, 딱 그 수술비만 그 저희가 드려진 헌금만큼 수술비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딱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목사님, 저희가 절기헌금은 정말 이런 데에 좋은 일에 계속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또 결단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네. 제자교회는 그 좋은 걸 보면 꼭 따라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인앤아웃을 시작했잖아요. 그 제자교회는 그 제자, 디사이플을 붙여서 디사이플 인앤아웃을 올해부터 하고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뭐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말 아시죠? 저희 성도님들에게 그런 나눔을 했어요.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갖고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도 나눕시다, 우리도 그것을 흘러보냅시다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 결단한 게 뭐냐면 디사이플 인앤아웃이에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1년에 6번 그 교회를 방문해서 헌금도 드리고 찬양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목사님에게 힘이 되어드리겠다고 결단했어요. 그래서 벌써 1월 달에 한 교회를 방문해서 이렇게 섬김을 했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께서 저희 성도님들에게 이런 나눔을 했어요. 제자교회는 만남교회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우리 교회는 제자교회로부터 받았으니 이제 우리 교회도 똑같이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힘쓰겠다고. 그 말을 들을 때 저희 성도님들도 은혜 받고요, 더 큰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제자교회 인앤아웃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나교회 같이 큰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것, 그것은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자교회가 더 어려운 교회를 돕는다고 했을 때 아마 사람들의 마음이 다를 것 같아요. 이것이 정말 또 다른 감동으로 그 교회를 변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분 목사님을 제가 여러 번 찾아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식사도 하면서요, 두 분이 우리 만나교회 성도님들, 사역팀들 가운데 정말 정말 감사를, 인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한 분이나 두 분 이렇게 대표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은재 목사님께서 특별히 감사하실 분들에게 인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MMP를 통해서 김병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오고 가는 질문과 대화 가운데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핵심적인 부분을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설교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설교 세미나를 듣고 난 후에 정리해 보니까 설교학 책 10권을 읽은 것보다 더 많은 깨달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설교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데 개인적인 인생 스토리에서 그 삶의 적용 이야기를 찾아내는 게 목회자로서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삶의 적용 이야기를 찾아내므로써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말씀이 더 마음 가운데 각인될 수 있을까, 며칠 동안 이렇게 고뇌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주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김병삼 목사님 따라한 거라는 거 지금 잘 모르시죠? 한번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담임 목사님이? 예, 그만 저기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스처는 제가 많이 연습했는데 아직까지 저만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스처도 중요하지만
얘기를 쉽게 잘 풀어내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언어가 투박한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가슴에 촉촉하게 젖듯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좀 많이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지침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청년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요일 저녁마다 저희 빛과소금교회에 오셔서 우리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는 청년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에는 영어를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고민에 대해서 동산지기 권사님과 그리고 담당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더니 마침 하나님께서 준비한 청년이 있다는 그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전후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냥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그 청년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세게 부나 매주 수요일에 이렇게 오셔서 저희 아이들에게 영어에 대해서 가르쳐줬을 때 우리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지고 즐겁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이 형제님께서 피아노를 엄청 잘 치시거든요. 저희 교회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청년이 갓 된 반주자가 두 분이 있는데 이 반주자에게도 반주법을 잘 가르쳐줘서 예배가 훨씬 더 풍성해졌습니다. 이외에도 인내동산과 그리고 M클래식과 만나교회 청년부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인사할 분이 많으시네요. 우리 배영호 목사님께서도 이 시간을 빌어서 좀 감사 인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늘 먼 거리를 아침부터 저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열심히 찾아와 주신 우리 충성동산 성도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때로는 저희 성도님들보다 더 일찍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에 헌신적으로 해주시고 또 어떻게 됐건 교회 왔으니 더 도우려고 하는 그 애쓰던 마음이 사실 목회자 저에게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애쓰던 마음들이 저희 교회만이 아니라 저희 지난 2년 동안 MMP 4기 목사님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대표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네. 네, 그러면 저하고 이 목사님과 같이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2년 동안 우리 MMP 4기 교회를 정말 열심히 또 헌신적으로 사랑으로 찾아주신 성도님들께 지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자교회도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싶은 청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저도 청년 하나를 칭찬하고 싶은데요. 작은 교회는 일꾼 하나가 정말 귀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일꾼 하나가 꼭 필요한 부서가 있었는데 교회 학교였어요. 사실은 저희 사모 혼자서 늘 교회 학교를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성도들을 대하랴, 또 아이들을 챙기랴, 예배 준비하랴, 식사 준비하랴 늘 혼자서 동분서주하면서 늘 힘들어서 늘 기도 제목이 정말 보조교사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늘 기도 제목이었는데 2018년도에 만나교회에서 MDTS 팀을 저희 교회에 파송해 주시고 함께 사역하게 되었을 때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요. 그때의 한 청년이 결단을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섬겨주고 있어요. 지금도 교회 와서 찬양 인도를 해주고 또 때로는 설교도 해주고 또 아이들에게 말씀도 가르쳐주고 때론 형이 되어줘가지고 아이들의 믿음도 성장하고 성품도 자라는 시간이 되었고요. 또 하물며 이 친구가 늘 예배를 끝나고 부랴부랴 달려와서 만나교회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성실한 모습을 통해 저도 본받을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MMP 사역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늘 헌신해주는 우리 이상한 장로님 아들 이은섭 청년을 꼭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하실 얘기가 있으신가요?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2020년도 또 MMP 5기가 선발되었고 인앤아웃 교회들이 정해졌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발걸음이 얼마나 귀한지 저희 목사님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나눠주셨는데 우리 두 분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양주에 있는 빛과소금교회를 방문했을 때요, 목사님들과 식사를 하고 교회로 갔는데 그 청년 하나가, 만나교회 청년 하나가 그 교회 밑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운전을 해서 갔더니 한 시간이 조금 넘게 걸렸어요. 근데 어떻게 왔냐고 물어봤더니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왔대요. 아마 두 시간은 걸렸겠죠. 참 대단하다. 정말 하나님 이런 청년이 있네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깊은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대단하지?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두 시간을 찾아가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 가르치는 일,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헌신으로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고아원을 지어야 하는데 돈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 작은 돈으로 고아원 사업을 시작하자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그 돈으로 어떻게 고아원을 지을 수 있습니까? 걱정하더랍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저와 제가 가진 이 돈으로는 정말 고아원을 지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날이 저물었고 빈들이었고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명령하세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고 날이 저물어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큰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마다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 아이가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때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기에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넘게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MMP는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누는 운동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에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예배해주고 정말 작은 것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MMP 교회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단 물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면요, 그 물은 시내가 되고요, 강이 되고요, 바다를 이루게 됩니다. 지난 설 명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부목사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다 기쁜 설 명절이지만 우리 교우 가운데에는 정말 설 명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성도님들을 좀 돌아보아서 위로가 필요한 가정을 추천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그 가정에 작은 과일이지만 나누고 그 가정을 찾아가고 기도해주고 심방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동산 목사님들 또 교육부에서 정말 위로가 필요한 가정,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정들을 선발했고요, 또 이제 목사님들이 직접 심방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동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설 명절을 앞두고 일이 너무 몰리는 바람에 여유가 없는데 심방까지 가야 하게 된 거죠. 목사님에게는 그게 기쁨이 아니라 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심방을 가는데 20분이면 도착할 거리가 차가 밀려서 1시간이 훨씬 넘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상태로 심방을 간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그날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와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있었던 일을 편지로 써서 우리 이제 동산지기와 코치님들에게 나누셨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보고 이걸 우리 성도님들한테 읽어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43세 처음 뵌 집사님의 모습에는 장애를 가진 아들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한 엄마의 삶이 그대로 녹아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 피곤하여 터진 입술, 집사님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나누신 이야기들은 결코 웃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너무나 밝게 웃고 계셨지만 제 눈에 그 털털한 웃음은 13년 고난의 시간으로 인해 베겨진 굳은 살처럼만 느껴졌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기에는 그 무게가 너무 커서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넬 수 없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아들, 듣고 말하는 것이 불가능한 아들, 잠시만 자리를 비워도 침이 기관지로 넘어가서 호흡이 어려운 아들, 이제 13살, 그 아들을 데리고 매일매일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버텨온 엄마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예수님 왜 빨리 안 오실까요? 제가 주님 곁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아들이 차라리 시한부라면 끝이라도 있겠지만 나을 수도 없고 이제는 한계인 것 같아요. 집사님의 말 속에는 자녀를 돌보느라 제대로 숨쉬기도 힘든 한 가정의 탄식과 기도의 제목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온 과일 한 상자, 이것밖에 드릴 게 없는 게 안타깝고 부끄러웠지만 그 작은 과일 한 상자를 내미는 제 손이 부끄럽지 않도록 집사님은 눈물로 이렇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살아갈 힘을 주시네요. 그 작은 선물인데 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희 가정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작은 선물에도 위로받는다고 하는 집사님의 그 말을 들으면서 목사님께서는 참 내가 복된 자리에 서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에게 조심스럽게, 집사님 제가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복도식 아파트 현관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남들이 보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겠지만 기도와 함께 터진 눈물이 부끄럽지 않았던 것은 조금이나마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였답니다. 하나님, 저 배달원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과일 한 상자지만 그게 그 집사님에게는 살아갈 힘을 주셨대요. 여러분, 작은 헌신요, 이게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걸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주일 하나님 앞에 작은 것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돕기로 결단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결단하기를 원하는데요,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 오늘 말씀 그대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찬양하면서 함께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날이 저물어 갈 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다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에게 가진 것이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이 작은 것이 무엇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믿음 없는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게 있는 작은 것으로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크고 비밀할 일들을 바라며 작은 것으로 헌신하며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0년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교회를 돕는 사명을 저희에게 주셔서 MMP 사역을 계속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고,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교회를 돕는 일에 작은 헌신으로 동참하겠다고 결단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작은 교회를 담임하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 하나님 그들의 사역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그 드리는 가정 가정마다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도움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작은 것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